자, 우리 원료에는 중복조합의 내용이 꼴랑 4개. 근데 마풀에는 조합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많은 기출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많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예전에 문과는 안 했어. 문과들은 순열, 조합, 중복, 조합까지만 배웠고, 그럼 이과들은 이제 앞에 있는 많은 이런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부터 기타 등등등등등 뭐 분할, 분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과는 계속 해왔는데 사실 문과들은 중복조합밖에 사실 안 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에 나온 문과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중복조합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마풀에 아마 중복조합 문제들이 좀 많이 있을 거야. 그럼 중복조합이 뭔지부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할게. 오늘 좀 일찍 끝내준다 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 잘 집중해서 볼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순열, 중복순열, 조합, 그리고 중복조합. 이네 가지의 차이점을 니네가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 간단하게 설명할게. 야, ABC가 있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두 개를 뽑는다. 근데 순열이냐, 중복순열이냐, 조합이냐, 중복조합에 따라 그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되죠. 그럼 그냥 순열 몇 가지지? 여섯 가지지? AB, AC, BA, BC, CA, CB. 이게 그냥 순열이지. 근데 여기에 중복 순열이 되면 추가되는 게 있죠. 여기에 AA, BB, CC라는 게 추가가 돼서. 맞지? 그래서 총 9가지 경우가 되는 게 바로 중복 순열이라면. 그럼 여기서 조합은 어떻게 되냐, 조합. 자, 조합은 순열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 있는 AB하고 그다음 BA를 같은 경우의 수인 그냥 A하고 B가 뽑혔다. 그다음에 A하고 CA를 그냥 같은 경우의 수인 C하고 A가 뽑혔다 그냥. 그다음 여기는 BC하고 CB를 같은 걸로 봐서 그냥 B하고 C가 뽑혔다로 보는 게 그냥 조합이라 한다면 그럼 중복 조합은 뭡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걸 뽑는 게 가능해. 이게 그대로 갖다 붙어서 AA, BB, CC를 뽑는 것까지 추가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중복 조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호는 이렇게 쓰죠. 3P2, 3파이, 3CE, 3H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사는 방법은 기억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1을 뺀 4C. 뽑던 거 계속 뽑아라. 4C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N, H, R을 계산하는 방법은 N 더하기 R 빼기 1C, R을 계산하게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이러한 원리를 아마 다 들어서 알긴 알 텐데 기억은 잘안날것 같아. 원해? 왜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 원리 혹시 난 궁금하다. 왜 얘를 이렇게 바꾸는지 난 궁금하다, 혹시. 전멸이네? 우리 선거에서 이렇게 만장일치 나오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아무튼 뭐, 모두 다 원치 않는 것 같으니까, 기본적인 강의 보면 아마 다잘 설명돼 있을 거야. 그래서 NHR이라는 중복조합을 계산하다 보면은, 경험상, 지도하다 보니까, 중복조합인 건 눈치를 잘 채는데, 문제는 이게 3H 온지, OH 3인지를 구별을 잘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추천을 할게.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설명할게. 앞에 오는 N은요, R은요, 보통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앞에 있는 친구들은 구별이 가능해. 100% 아니지만 보통은 이래. 뒤에 있는 놈은 구별이 불가능해. 자, 요렇게 기억해 두는 게 니네가 3H5를 써야 되는지, OH3을 써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자, 이게 기본적인 중복조합의 개념입니다. 어떤 식의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느냐. 자, 좀 한번 정리하고 나서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잘 들어봐. 가장 중복조합의 기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경우일 수가 돼. 여기 봐. 야, 사과가 있어. 배가 있어. 감이 있어. 여기서 다섯 개를 사려고 해. 쉽게 말해, 우리, 야, 혹시 아버지랑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홈플러스 가면은 왜 맥주 4개 만 원? 그왜 이렇게 외국 맥주 4개 만원 해서? 왜 이렇게 종이
여기 이렇게 있고 거기다 아빠가 이렇게 담잖아, 그지? 엄마가 사지 말라 그러고 아빠는 산다 그러고 싸우는. 근데 그 네 개의 그 공간이 서로 구별이 돼? 내가 A, A, B, C를 담으나 A, A, B, C를 담으나 A, A, B, C를 담으나 구별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구별이 안 돼. 근데 얘네들은 구별이 돼? 안 돼. 구별이 되지? 그래서 세 개의 물건 중에 다섯 개를 사는데 배하고 사과를 사나 사과하고 배를 사나 어차피 내가 사는 물건은 똑같은 거니까 조합이야.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사과 사고 사과 살 수 있지? 중복 가능하지? 그럼 중복 조합이야. 그래서 얘를 경우의 수로 표현할 때 3H5냐 5H3이냐? 물론 이건 너무나 간단한 얘니까 3H5가 떨어겠지. 근데 이제 주고받는 과정이 바뀌게 되면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한 거야. 일반적인 중복 조합 문제는 대부분 다 앞에 있는 놈이 구별이 가능한 거의 개수. 여기는 구별이 불가능한 거의 개수. 세 개는 구별이 가능하거든. 다섯 개는 구별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3H5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 계산하는 방법은 더하면 8인데 빼면 7C5. 7C5는 7C로 계산하는 게 편하고 그럼 6, 7은 40의 한쪽인 21가지 경우수가 된다. 자, 이게 중복 조합의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이해하시겠냐? 근데 선생님이 또 지도해본 결과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중복 조합의 대표적인 예제가 바로 뭐냐면 투표 문제야, 투표 문제. 자, 여기 잠깐 볼게. 이번에 너무 정치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누가 탄핵이 됐죠? 그죠? 박 씨가 탄핵이 됐습니다. 박근혜 씨죠, 그냥 박근혜 씨.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니까. 야, 헌법재판소에서 투표했을 때 이번에는 8대 0으로 나왔으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6표 투표하면 누가 반대하고 찬성하는지 이번에 구별하기로 될게, 안 될게? 안 돼. 원래는 안 됐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반대하면, 찬성이 되면 소수 의견을 누가 내는지를 밝히자고 법이 바뀌었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7대 1이 나왔다. 그럼 그 1이 누군지가 사실은 알 수 있게끔 사실은 이번 그 헌재 투표는 진행이 된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 기명 투표라고 해. 내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는 기명 투표라고 해. 잘 들어. 찬성, 반대야. 근데 재판관이 8명이야. 8명의 재판관이 찬성과 반대를 기명으로 투표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이름을 써서 판단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 몇 가지일까? 그냥 지호로 표현해도 돼. 몇 가지일까요? 2의 8승이겠지? 얘가 찬성반대, 얘가 찬성반대, 찬성반대니까 2의 8승 되겠지? 이걸 중복 뭐라고 한다고? 순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잘 들어. 무기명이야. 이름을 안 써. 이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기호로 표현해보면. 8. 8H2? 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일단 중복조합이란 생각이 들어? 중복조합이란 생각이 들어? 중복조합이란 생각도 안 들어? 일단은 여러 명이 가능하니까 중복이 가능한 거고 얘가 찬성, 얘가 반대하나 얘가 찬성, 얘가 반대하나 얘가 찬성하고 얘가 반대하나? 얘가 반대하고 얘가 찬성하나?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중복조합이야, 전형적인.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2H8하고 8H 둘 중에 누굴까를 고민하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게 되거든. 누굴까요? 2H8이야. 왜 2H8이라 했어? 동그라미 X는 구별이 가능하다고. 근데 무기명이면 8명은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이럴 때 사용을 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구별이 가능한 게 보통 앞에, 구별이 불가능한 게 보통은 중복조합에서 뒤에 나오게 된다. 보통 대부분이 함수에 관련된 문제 아니고서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이건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냐? 야, 근데 사과하고 배하고 감 다섯 개를 사야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사과하고 배하고 감을 한 개씩은 사오래. 그럼 내가 원래 바구니가 다섯 개인데 엄마가 사과하고 배하고 감하고 하나씩 사라고 했으니까 그 여기 이렇게 하나씩 채우고 나면 바구니 몇 개 남아? 두 개 남겠지? 그럼 경우에서 몇 가지? 3H2로 문제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돼. 하나의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도 분명히 고민할 대상이 된다. 알겠냐? 네. 뒤에 있는 문제가 부정방정식인가 혹시? 그럼 그때 설명할게. 자, 13번에 4번 발단 시작을 할게. 야, 고구마, 새우, 불고기 중에 N개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가 36가지래.
그럼 내가 이거를 조합으로 표현을 하면 세 개 구별할 수 있는 물건 중에 M개를 구입하는 방법의 수가 36가지가 나왔으니까 얘를 가지고 M값을 구해봐라 라는 게 일단 이 문제의 첫 번째고요. 그럼 계산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야,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3 더하기 M이지? 근데 1 빼니까 M 더하기 2씨 M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뽑는 수가 미지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M 더하기 2씨 2로 바꿀 수가 있죠. 왜냐면 얘랑 얘랑 더해서 앞에 있는 숫자 되면 언제든지 바꾸는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M 더하기 2하고 M 더하기 1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눈 것이 36가지면 넘어가면 72가지고 그럼 8972겠지. 그죠? 그래서 M값이 얼마가 되게 된다? 7이 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졸지지 말고. 자, 7가지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 자, 이번에 그렇게 고구마, 새우, 불고기, 피자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을 해야 된대. 그럼 원래 내가 7개 시키려고 했는데 하나씩 시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남아? 4개 남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H4가 정답이 된다. 그냥 무난한 문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 되겠어? 자, 이게 중복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 문제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야. 야, 만약에 X하고 Y하고 Z가 음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이렇게 해석 가능한 거 아니니? 고구마 피자, 감자 피자, 무슨 불고기 피자 중에 20개를 사고 싶어요. 각각의 피자 개수의 합이 20개입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그 숫자가 0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확인해 봐야 돼. 양의 정수. 0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그럼 한 개씩은 사야 된다는 얘기네. 이 부정 방정식을 보면 그 생각이 들어야 돼. 사과 배 귤 합해서 20개 사고 싶다. 3H20이 기본인데 하나씩은 사야 된다 했으니까 남은 거 17개. 그래서 경우에서 몇 가지? 3H17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되겠냐? 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 잘 들어.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X의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야 돼. X가 1이 되는 경우, Y 더하기 Z는 18이 되겠죠. X가 2가 되는 경우, Y 더하기 Z는 16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 특정한 문자가 혼자 튀잖아? 그럼 그 문자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나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옵션을 붙여볼게. 야, 이걸 지금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 X하고 Y하고 Z가 짝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첫 번째 옵션 X랑 Y랑 Z가 짝수라는 옵션이 붙게 되게 되면 X를 2A, Y를 2B, Z를 2C라 해서 저 시계 다 집어넣어 버리면 저 시계 집어넣어 버리면 그럼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된다는 걸로 바뀌게 되겠네. 그럼 물어볼게. A, B, C가 0이 되는 거 가능해? A, B, C가 0이 되면 X하고 Y, Z가 0이 되니까 이 문제에 합당하지 않지. A, B, C 0이 될 수 없지. 원래는 3H10인데 그럼 뭘로 바뀌는 거야? 3H7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옵션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옵션. 야,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3보다 크거나 같고 Z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걸 만족하는 X, Y, Z의 개수를 구하달래. 그럼 생각해봐. X가 2 이상이란 얘기는 사과를 두 개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바구니가 이제 몇 개가 됐어? 두 개가 줄어들어서 18개가 돼버렸지. 근데 배를 또 세 개 이상 사오래. 그럼 배 세 개를 담겠지? 그럼 바구니가 세 개 또 줄어드네? 그럼 15개 바구니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개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면 얘는 그럼 바구니가 하나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내 바구니는 몇 개가 된 거야? 16개가 된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뭐가 된다? 3H16이 되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옵션이 있겠지만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둬도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네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 했죠? 그 점 일찍 끝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제? 자, 14번에 4번.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할게. 자, 함수계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수계수를 아예 총정리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정의역의 1, 2, 3, 공역의 예를 들어 만약에 4, 5, 6, 7, 8이라고 하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할게.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얘가 5개, 얘도 5개, 얘도 5개. 그래서 5의 3승, 경우에서 치면 5파이 3이라고 불리는 중복순열이 그냥 함수의 개수. 근데 여기서 1 대 1 함수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자, 얘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 그러면 얘는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래서 경우수로 표현하면 5, 피, 3이 바로 1대1 함수의 개수가 되죠. 근데 한국말로 1대1 이러면 참 좋은데, 1대1의 수학적 정의가 x1과 x2가 다르다면 그 함수값인 fx1과 fx가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1대1이란 표현 대신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개수라고 해도 니네가 1대1임을 눈치채줘야 돼. 물론 이거에 대우 명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태우 명제라면 이거겠죠. fx1과 fx2가 다르면, 둴의 함수값이 같다면 아마 네가 집어넣은 두 결과는 같은 것이었을 거야. 같은 얘기야. 이런 조건 주어져, 이런 조건이든 다 1대1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순열로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뭐냐, 증가? 사실은 옛날엔 증가 함수와 증가 상태 함수를 사실은 구별을 했는데, 요즘엔 미적분 원에서도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증가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증가 함수의 개수.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상황이라면 F1보다 F2보다 크고 F3보다 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X1과 X2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함수값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싶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다. 계산하는 방법은 뭐가 되냐? OC3이 되게 됩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여기서 내가 순서에 상관없이 세 개를 선택을 하면 그 순서는 니네가 알아서 이렇게 정해지니까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공역 다섯 개 원소 중에서 정의역의 짝인 세 개를 그냥 선택하기만 하면 돼. 이게 바로 증가 함수. 근데 이거랑 유사한 시리즈, 는이 있는 경우야. 이게 중복 조합이야. 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고, F1보다 F2가 크거나 같고 F3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X1과 X2에 대해서 어떻게 FX1보다 FX2가 크거나 같다라는 게 붙는 거. 그 얘도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 는이 있다는 얘기는요, 같은 걸 두 번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조합이죠. 그래서 경우의수가 어떻게 된다? OH3이 되게 된다. 이거는 구별이 되고 안 되고 개념이 아니야. 함수 문제에서는. 함수를 제외한 경우의수를 구하는 문제는 구별이 되니 안 되니로 판단하면 되지만, 함수의 개수에서는 요게 바로 뭐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 요게 바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유제 15번의 3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 그러니까 함수 안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경우의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갑니다. 휴. 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자, 갈게. 야, 1하고 2는 함수값이 더 커야 된대. 그럼 얘 때문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발생하게 되냐면 6C2가 발생을 하겠죠. 나는 6가지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두 개를 선택을 할 거고, 그럼 알아서 1과 2가 대응이 되니까, 5가 대응이 되니까 내가 일단 1과 2의 함수값 때문에 6C2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게 될 거야. 그 다음 4, 5, 6이야. 야, 3하고 4하고 5는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는이 있네? 그럼 내가 6개 중에 이 세놈의 함수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는이 있으니까 중복 가능하고, 그 얘는 6H3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F6에 대한 조건은 없죠. 근데 F6은 아무거나 다 가능하거든. 1대1이나 이런 얘기 없으니까. 되겠어? 그래서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된다? 6가지 경우에서 된다. 자, 이게 15번의 3번 문제. 근데 나 왜 15번의 3번을 풀었을까? 그렇게요. 자, 15번에 3번을 푼 걸로 합시다. 알겠죠? 15번에 4번을 내가, 이거 내가 원래 이렇게 PDF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데, 이 페이지만 내가 모르고 15번에 3번을 했나봐. 15번에 4번을 풀어오세요. 알겠지? 풀어오시면 돼요. 아, 그리고, 야, 화통은 지금 우리가 질문을
계속 좀 못 받고 있는데 이제 4월이 되면 내신 대비 교재 나오면 그때는 칠판 수업보다는 개별적인 첨삭 풀이가 좀 더 시간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때 좀 질문을 받을 테니까 에이사야 어차피 올류 질문도 안 받는데 올류 안 풀어도 되지 하지 말고 올류도 다 풀어놓으세요 알겠지? 찔리냐? 찔리냐?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인 것 같아 16번에 4번 자 요거하고 끝내자 흰 공과 검은 공을 일찍 안 끝내줬다고 지금 표정들이 불만인 표정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일 좀 일찍 끝내주면 되지 뭐 어? 지면 안 돼? 아니요 어 그래? 자 16번에 4번이 좀 유명한 문제라 그리고 작년에 교무실에서 막 선생님들이 아 이거 나왔다 나왔다 했던 얘기를 내가 들었던 것 같아 진짜야? 괜히 집중시키려고 뻥치는 거 아닙니다 문제 봐봐 흰 공과 검은 공을 나열을 해 흰 공 4개랑 검은 공 7개를 나열을 하는데 색깔 변화가 홀수만 일어나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색깔 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어났지? 색깔 변화가 홀수만 일어나게끔 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걸 다 하면 좀 약간 힘드니까 좀 천천히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 첫 번째, 야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나게끔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지 않겠니? 흰색 쭉 나열하다가 검은색 쭉 나열하거나 아니면 검은색 쭉 나열하거나 흰색 쭉 나열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다음이야. 야 변화가 세 번 일어나는 요게 핵심인 것 같아. 변화가 세 번 일어난다는 얘기는 어떤 색깔이 나열이 되다가 변화 어떤 색깔이 일어나다가 변화 어떤 색깔이 진행이 되다가 변화되는 자 이렇게 변화가 세 번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조사를 할 거야. 잘 봐야 돼. 좀 어려워. 일단 색깔이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으로 바뀌는 경우를 따져보도록 할 텐데 번호를 매길게.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야, 흰 거 4개를 여기하고 여기에 나눠야겠네. 그럼 2번 그룹에 들어가는 흰 거의 개수를 A라 하고 여기 들어가는 흰 거의 개수를 B라 하면 A 더하기 B는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지. 근데 A하고 B가 0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왜냐면 여기 흰 게 없으면 검은 게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럼 이거 경우에서 몇 대치면? 원래 두 개 중에 네 개 사니까 2H4였지? 근데 2H2로 계산을 해야겠죠. A하고 B는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어? 그럼 여기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를 검은 공의 개수 C 여기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D라 하면 C 더하기 D는 얼마 돼야 돼? C 더하기 D는 7 돼야 돼? 그럼 얘는 2H5겠네 곱하면 됩니다 네 끝이 아니죠 바뀐 경우 하나 가겠지 흰 거 오고 검은 거 오고 흰 거 오고 검은 거 오고 이거 가능하겠지 자 근데 이거랑 경우의 수 다를까? 다를까? 똑같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오늘 5분 일찍 끝내주고 내일 5분 일찍 끝내줄게. 자, 변화가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변화가 5번 일어나는 경우. 그 예를 들어 흰 거, 검은 거, 흰 거, 검은 거, 흰 거, 검은 거 구역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구역이라 하면 여기 들어가는 흰 거의 개수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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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라 하면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돼야 돼? 흰 구슬이 4개니까 4가 돼야겠지? 근데 A, B, C가 자연수니까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3H1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개수를 X개, Y개, Z개라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가 돼야 되나? 7이 돼야 되죠? 자연수 불가능하죠? 몇 H면? 3H4라 보겠지? 곱하면 되겠지? 근데 흰 건 흰 건 흰 건 말고 검인 검인 검인도 가능하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하겠다. 다 더해주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변화가 7번 일어날 수는 없고요. 여기까지. 자, 조합에 대한 온류 유제 3, 4번 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일단 1번에 3번 문제 먼저 한번 볼게요. 1번에 3번 자, 47페이지입니다. 1번에 3번 이 조건을 만족하는 N값과 R값을 계산해 달라는 얘긴데 근데 NCO가 너무 크다는 게 이제 사실 문제인 것 같아 자, 5 곱하기 NCO
이놈이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cr이라고 하는 이식도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nc 얼마야? ncr 이게 얼마냐면 r 더하기 1 곱하기 n 플러스 1 c의 r 플러스 1이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n값과 r값을 지금도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은 감이 전혀 오질 않아서.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가만히 놓고 보니까 얘네들을 팩토리알로 바꿔서 식을 좀 정리하려고 해. 근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뽑는 인원수가 미지수인 경우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n개 중에 5개 뽑으라는 건 울며 겨자 먹기로 5개 하게 곱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뽑는 숫자가 미지수인 경우는 얘를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팩토리알 말고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n-1cr이라고 하는 이놈을 좀 팩토리알을 이용해서 간단히 해보면, 간단히 하는 건 아니지. 복잡하지. n-1팩토리알, 그 다음에 뽑은 숫자 r팩토리알, 근데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냐면 n-r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팩토리알 이렇게 되지. 근데 거기 앞에 지금 현재 뭐가 곱해져 있냐면 n이란 놈이 곱해져 있다고. 그럼 분자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n팩토리알로 바꿔도 되는 거야? n하고 n-1팩토리알을 곱했으니까? 그 밑에는 문제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데? 겁나 부끄럽네. 그 밑에가 r팩토리알에 사실은 얘가 n-r팩토리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n-r을 곱하게 되면, 그 밑에도 n-r을 곱하면 얘가 n-r팩토리알이 되고, 결론적으로 우변이 바로 뭐로 간단히 되냐면 ncr의 n-r로 이렇게 간단히 되는 것 같아. ncr의 n-r. 그럼 저기 밑에 있는 식을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자, 밑에 값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할지는 좀 이따 보고, 얘를 계산하고 어떻게 계산할지는 좀 이따 보고 밑에 식을 좀 간단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조합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n 더하기 1 팩토리알, 그 다음에 뽑은 거에 팩토리알인 r 더하기 1 팩토리알,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n-r 팩토리알이라 쓸 수 있겠지? n-r 팩토리알 쓸 수 있겠지? 봐. 근데 여기 앞에 있는 r 더하기랑 약분 되잖아? 그럼 밑에 뭐가 되냐면 r 팩토리알이 됩니다. r 더하기 1 팩토리알인데 앞에 있는 r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약분되고 나면 r 더하기 1이 약분이 되니까 r 팩토리알 되고, 그럼 밑에 있는 n-r 팩토리알은 그냥 그대로 두고, 위에 있는 n 더하기 1 팩토리알을 n 곱하기 n 팩토리알로 바꿔주면 얘가 바로 뭐죠? ncr이죠? ncr이죠? 그래서 양변에 ncr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그러므로 n값이 얼마가 된다? 6이 되게 된다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밑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오른쪽이 n 곱하기 ncr, 여기는 6 곱하기 ncr. 그러니까 ncr끼리 약분돼서 경우의수가 0이진 않으니까 약분돼서 n값이 6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65, 6이죠. 그럼 위에 거의 좌변은 30이 되겠네. 근데 n값이 6이면 이 친구가, 아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 n값이 6이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n값이 6이면 6cr 곱하기 600의 r이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계산은 안 될 것 같고 대입하는 게 빠를 것 같아. r은 어차피 6이야의 자연수니까. r 대신에 1 대입하면 돼? r 대신에 1 대입하면 되는데? r 대신에 1 대입하면 되네. 근데 답이 하나라는 확신 없으니까 r 대신에 2 대입하면, 근데 경우의 수가 점점 커져서 나머지는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n의 값은 6이고 r의 값은 1이고 둘을 더하게 되면 7이고. 상당히 좀 난해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블루 유제 1번에 3번에 있을 만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간 밑에 있는 식을 간단히 하니까 n값이 6이라는 정보를 확인했다. 자, 이런 좀 복잡한 조합에 관한 방정식도 있다. 근데 언제 이렇게 푼다고? 언제 이렇게 푼다고? 뽑는 게 미지수일 때. 뽑는 게 미지수일 때. 뽑는 게 미지수일 때는 이렇게 팩토리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자, 다음 질문 3번에 4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게. 자, A하고 B를 포함한 7명이 어느 지하철역에 동시에 같은 지하철을 탔다. 네, 빈좌석이 3개야. 근데 A하고 B가 모두 빈좌석에 앉게 되는 방법의 수를 L, A, B가 모두 빈좌석에 앉지 못하게 되는 방법의 수를 M.
A, B 중에 한 사람만 빈자석을 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N이라 할 때 하여튼 뭐 얘를 계산해 달라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야, 지금 빈자석은 꼴랑 3개인데 A, B를 포함한 7명이 지금 여기에 탔단 말이야. 그럼 처음에 L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A하고 B가 모두 앉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7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앉히려고 하는데 A하고 B가 만약에 앉는다고 한다면 그럼 A, B를 제외한 나머지 5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앉혀버리면 되는 거겠네. 이게 바로 L이겠죠. 앉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M이라고 하는 건 뭐니? A하고 B가 모두 빈자석에 앉지 못하는, 그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5명 중에서 3명을 다 뽑아야겠다. 그지 않겠냐? 그럼 마지막에 N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A하고 B 중에 한 사람만 빈자석에 앉는 방법은 A, B 중에 누가 A, B 중에 누가 앉게 되는지, 앉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A가 앉냐, B가 앉냐.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A가 앉고 B는 앉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남은 사람 몇 명? 5명이죠? 그럼 5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돼? 2명을 뽑아야겠지. 그럼 곱하기 5C2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L하고 M하고 N 값을 계산한 결과다. 7번에 4번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방금 전 문제에 비해 난이도는 상당히 많이 간단해졌죠. 자, 다음 4-4번 문제 또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남자 10명, 여자 10명 중에 6명을 뽑는데 남자와 여자를 각각 적어도 2명 뽑는 방법의 수. 야, 적어도 1명이면 야, 디테일하게 가볼까? 남자하고 여자를 뽑는 인원수는 0명에 6명, 1명에 5명, 2명에 4명, 3명에 3명, 4명에 2명, 5명에 1명, 그 다음 6명에 0명 이래서 보통은 야, 남자하고 여자 적어도 1명 뽑아라 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상황이다 보니까 남자만 뽑고 여자만 뽑는 상황을 빼서 계산을 하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남자하고 여자를 적어도 2명 뽑는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이거든? 이 상황이거든? 야, 6건이 더 많아. 오히려 본 사건으로 계산하는 게 더 간단한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남자 10명, 여자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의 경우에서 어떻게 되느냐? 남자 10명 중에 2명 뽑고 여자 10명 중에 4명 뽑고 남자 10명 중에 3명 뽑고 여자 10명 중에 3명 뽑고 그 다음에 남자 10명 중에 4명 뽑고 여자 10명 중에 2명 뽑고 더 해주면 되겠다. 오히려 6건이 더 복잡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이게 4번에 4번이 우리에게 할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갔어? 넘어갔어? 8번에 4번 문제 볼게요. 8번에 4번.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8번에 4번 갑니다. 자, 8번에 4번을 보면은 점이 지금 이거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돼? 무슨 모양이라 얘기할 수 없는 이상한 모양의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점이 있는데 이 중에 점 세 개 선택해서 삼각형 만들 수 있는 거 몇 가지냐.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거라고 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그 여덟 개 점 중에 세 개 점을 선택을 하면 삼각형이 발생을 하겠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네 개 점 중에 세 개 점을 선택을 하면 삼각형이 안 되겠지. 그럼 네 개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상황이 여기 하나, 여기 둘, 또 있나? 또 있나? 없죠. 그럼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4C3을 빼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점이 한 직선상에 놓여있는 경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세 점이 한 직선상에 놓여있는 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말고 또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상황은 세 가지. 세 가지의 3C3을 빼서 계산하겠다. 자, 이게 바로 8-4번 문제 정답이 됩니다. 되겠냐? 자, 9번에 3번은 사각형이래. 자, 지금 이렇게 반원 위에 점이 좀 이번엔 많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각형의 개수. 그럼 기본적으로 당연히 12개 점 중에 4개를 선택하면 사각형이 되겠지? 근데 사각형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볼까? 위에서 점 하나 선택하고 밑에서 점 3개 선택하잖아? 그럼 삼각형이 되지 사각형이 되지 못해. 위에서 만약에 4개만 선택하잖아? 사각형 되지. 위에서 3개 선택하고 밑에 하나 선택하잖아? 사각형 되지. 위에서 2개 선택하고 밑에 2개 선택하잖아? 사각형 되지. 근데 밑에서만 4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1개, 밑에서 3개를 선택하게 되면 걔는 사각형이 발생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위에서 점 하나, 밑에서 점 3개 선택하는 방법은 경우의수적인 측면으로 61 곱하기 63이 되게 됩니다. 위에 있는 6개 중에 점 하나 선택하고 밑에 있는 점 중에 하나 3개 선택하고. 그럼 이번엔 밑에 있는 점만 4개를 선택하는 방법, 경우의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64겠죠. 더한 걸 빼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의수들을 고민해서 빼주면 되겠다. 저에게 9번에 3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현재요?